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surgical 하지 않게, 즉 수술하지 않고 어떤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느냐,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느냐, non-surgical management and post-surgical, 그쵸? 그래서 이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엄청 많아요, 그쵸? 뭐 에르고노미,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게 한국말로 그 그러니까 공학적인, 그쵸? 인체 공학적인 이제 모디피케이션 이라고 하는데요. 뭐 수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테라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뭐 운동 치료, 운동 재활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뭐 피지오테라피, 물리치료, 메디케이션, 약물 치료, 그다음에 뭐 테이핑이라든지 브레이싱, 약간 이 이렇게 그 압박하는 거, 고정시키는 거, 인젝션, 주사, 그다음에 어큐펑처,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의원에서 주사 맞는 거 또는 침 맞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 요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두개 빼고는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할수 없고, 얘네들은 이제 의료계에서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이 키보드라든지 이그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마우스 또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테라피는 뭐예요, 여러분? 뭐 모빌리제이션, 그 신경 스트레칭. 이거 신경 스트레칭 제가 어디서 했죠? 그 신경 강의에서 했죠, 그쵸? 신경 강의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뭇타운의 신경 강의 영상 있거든요.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근력 운동, 그다음에 글라이딩 운동,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형 키보드가 조금 더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스플릿 키보드, 그래서 약간 분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신전이 더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굴곡이 더 많이 문제가 된다고 했나요, 여러분? 손목에 카펠터널 복습. 그렇죠. 신전, 좋아요. 신전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여긴 안 나와 있네요. 이런 거 마우스패드 보셨어요? 이렇게 마우스패드 있으면 여기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셨어요? 그래서 손목을 조금 딱 잡아주는, 그래서 약간 굴곡시켜주는 마우스패드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약간 물렁물렁하고. 옛날 그, 386, 586인가요? 그 컴퓨터 쓸때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막 물렁물렁해가지고 막 몰래 이렇게 계속 만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계속 만지고. 죄송합니다. 좀 변태 기질이 제가 있었어요. 이 느낌 촉각 좋던데, 이거 계속 만지면. 무슨, 뭐로 돼 있었지,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손목에다 딱 갖다 끼면 어떻게 돼요? 약간 굴곡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지고, 그쵸?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고. 그 다음에 트랙볼 마우스. 그래서 조금 이 볼을 쓰는, 그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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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거 손가락 근육들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스무스 스무스, 이거 그쵸? 이거 이런 느낌. 볼 마우스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 약간 버티컬하게, 약간 프로네이션 쪽이 좋다고 했죠. 약간 수피네이션보다는 약간, 그래서 45도 프로네이션이 엄청 좋으니까 약간 프로네이션 된 동작에서 이런 버티컬한 마우스 같은 거 쓰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잠깐 초반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손목 신전 많이 안 되게, 그쵸? 그리고 척측변이, 그쵸? 많이 안 되게, 그쵸? 그 다음에 풀 스피네이션 너무 많이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보고 듣고 학습하고 운동으로 바로 적용시키려고 해야 돼요. 손목 아픈 사람들 이두근 운동 할때팔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령 이렇게 잡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하세요. 이게 스피네이션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프로네이션이잖아요. 프로네이션 동작에서 하니까 손목이 좀더 낫죠, 그쵸? 스피네이션 동작에서 하면 여기 부하 엄청 많이 가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다 운동에 녹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운동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복습. 복습해야 돼요. 저는 제일 세상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복습인 것 같아요. 복습. 그래서 이런 운동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런 운동. Next. Fist. 주먹. Open. Open. Keep it back. 승전. Keep it back. Spread. 손가락 쥐고. Turn. Take your other hand and stretch. Stretch. Again. Like this. Like this.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Back. Spread while you're keeping it back. Turn and stretch. 이렇게 해도 되고 주먹 쥐고 펴고 신전. 그 다음에 돌리고, 그 다음에 엄지까지. 여기 힘 쓰일 수 있게. 그쵸?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엑서사이즈 테라피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손목만 썼다면 이제 팔꿈치까지. 여기서, 그쵸? 이렇게 했다가 펴고. 그쵸? 다시 오고. 그쵸? 다시 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영상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넓은 이제 모빌리제이션 테크닉이에요. To slide the nerve distally again. 나 다시 갔다가 목 같이 가면서 그쵸? 갔다가 다시 목 같이 가면서 넓혀주는.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주먹 딱딱 그쵸? 그래서 근육과 건들의 움직임을 다시 원활하게 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쵸?